젤 아이스팩에 담겨서 전복이 선물로 왔어요. 완도에서 동서가 보내준 전복입니다. 전복은요, 이렇게 물로 씻어도 검은 것이 사라지지를 않아요. 소를 가지고 구석구석 요 테두리를 돌려가면서 씻었습니다. 전복은 씻기 전에는 이렇게 검은색이에요. 그런데 구석구석 솔로 씻고 나면은 이렇게 뽀얀 살을 드러냅니다. 살아있는 전복이기 때문에 회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. 여기 보이시면은 간자처럼 생긴 거 있죠?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은 그 창자의 훼손 없이 이렇게 해서 전복을 회를 뜰 수가 있는 기본적인 것이 마련이 됩니다. 전복의 이빨은 제거를 하셔야 돼요. 전복 껍데기를 이용해서 촘촘히 썰어 놓은 전복을 이렇게 올려둡니다. 가지런하고 예쁘게 올려두면은 전복 껍데기가 하나의 접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전복회를 드실 때는 손질한 전복, 그리고 또 이렇게 예쁘게 썰어 놓은 전복 위에다가 기름장을 두거나 초고추장을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.